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박길주 씨 댁은 강화도에서 약수육 농사를 제법 크게 짓고 있습니다. 강화에서만 나오는 토종 약수육이에요. 아, 일반 약수육하고 틀려요? 다르죠. 어떻게요? 벌써 향부터가 이렇게 달라요. 이건 향을 한번 맡아보면 기가 막혀가지고. 한번 맡아볼래요? 이렇게 비벼서 맡으면 여기는 박하향이 쫙 확은하고 아주 향이 엄청 좋아. 강화도 약수육을 키우는 건 바다입니다. 염분이 섞인 바람과 안개를 머금고 자라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향도 진하고 약 효능도 좋다는 겁니다. 아버지 쑥표 가져왔어요 지금. 쑥표 가져왔어요. 올해 쑥이 잘 됐어요 아주. 쑥이 아주 잘 됐어요 이렇게. 향 좀 맡아보세요 한번. 이렇게 비벼가지고 한번 쑥을 한번 맡아보세요 이래도 이렇게 한번. 냄새 좋은데요? 박길주 씨의 아버님은 올해 아흔이십니다. 농사일을 도울 정도로 정정하신데요. 아버님은 50년을 넘게 배를 타며 네 자식을 키웠다고 합니다. 누가 아버지고 아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형제간이냐고 그래요. 아, 그래요? 형제간이냐고 그러더라고. 아버님 좋으시겠어요. 식혜 잡을 것이에요. 약속 식혜. 아버님, 네. 식혜. 마른 약수육 잎을 넣은 식혜입니다. 시원하죠? 맛있죠? 평생 바닷일을 해온 아버지와는 달리 김길주 씨는 그동안 여러 일에 손을 댔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묵묵히 뒷수습을 해주셨죠. 무뚝뚝하고 엄하지만 아버지의 마음만은 누구보다 인자하시다는 걸 며느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아버지를 위해 6월이면 권옥수 씨는 밴데이를 챙깁니다. 뼈가 다 뻐스러지니까 그걸 완자를 만들어서 탕을 끓여 먹으면 이제 노인분들도 또 이제 잘 잡수 건 뼈까지 잘 잡수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완자탕도 가끔 해 먹어요. 곱게 간 밴댕이에 가진 채소를 넣고 버무려 만드는 밴댕이 완자탕. 동그랗게 만들기도 하고 수저로 뚝뚝 떠서 국에 넣어 먹기도 하는데요. 밴댕이 완자탕은 강화도 토속 음식 중 하나입니다. 다른 댁에서 먹는 방법과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약수육을 살짝 데쳐서 넣는 거죠. 밴댕이로 하니까 약간 비린내가 있잖아요. 근데 비린내도 잡아주고 그때 쑥향이 은은하게 나니까 이렇게 먹는 맛도 또 좀 새롭고. 일반 쑥보다 향이 진해 음식으로 먹을 땐 데쳐서 국에 넣거나 무쳐서 넣어야 한답니다. 약수육은 소화는 물론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당뇨나 암 예방에 좋은데요. 밴댕이 약수육 완자탕. 음식이 아니라 약이죠. 강화도 분들만 아는 음식이 또 있습니다. 소금에 절인 배추 속을 김장 양념으로 버무려서 끓여 먹는 건데요. 이곳에선 속대 지짐이라고 한답니다. 우리 아버님이 이걸 지쳐서 해드리면 잘 잤어, 김장 때는. 근데 이걸 또 지질 때는 아주 물렁물렁하게 한참을 지져야 돼. 그러면 물렁물렁하고 아주 그런 먹기도 좋고 그러니까. 다른 건 넣지 않고 그저 배추김치가 자작자작하게 잠길 정도로 물만 부어주죠. 김치찌개하고 맛이 비슷할 것 같은데 다른가 봐요? 예, 김치찌개하고는 맛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좀 구수해요, 이거는.